네, 여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Compatible Birds 되어있죠? Compatible Birds 이건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 상호 호환되는 새들이라고 해야 되나? 호환성이 있는? 호환조류라고 번역을 했네요. 호환조류. 아 예, 뭐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호환조류. 서로 호환되는 조류라고 부르는 일련의 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두 새가 있습니다. AB 이 새 A와 B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새들은 컴패티블하다고 불려집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니까 X와 Y 두 새가 있습니다. 어느 한 새 X 그리고 어느 한 새 Y가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AX equal Y이고 그리고 BY equal X인 경우 이 두 가지가 만족될 경우 A와 B는 컴패티블 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A에게 X라고 부르면은 A는 Y를 리스판스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B를 Y라고 부르면은 X를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 우리는 A와 B를 서로 컴패티블 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C1과 C2 컨디션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새든 A, B, 어떤 새들이든 A와 B는 컴패티블하다. 무작위로 추출해서 아무 새라도 숲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때 A와 B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은 새를 두 번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서로 다른 새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둘은 서로 컴패티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A에게 X라 그러면 Y라고 리턴한다. 그리고 B에게 Y라고 부르면 X를 리턴한다. 그죠? 모든 if 그러니까 for any A and B 그죠? and any X and 가 아니네요. any가 아니고 a입니다. a X and a Y 에 대해서 요것이 적용하는 X와 Y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여기는 There is a bird, A bird 돼 있잖아요. A bird 요것도 A bird죠? 요 점에 그리고 Two birds A, B 두 새 A와 B에서 써 그죠? 그리고 A와 B는 어떤 새든 상관이 없지만은 지금 여기 있는 버드 X와 버드 Y는 일단 현재 문맥상으로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죠? 이런 새가 하나 이상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There is at least 적어도 1X and Y whe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이 문장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구성했을 때는 이런 그 이 명제가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새를 선택하든 간에 지금 any two bird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새를 선택하든 간에 AXY 하면은 BYX 되는 X와 Y가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부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게 뭐죠? 컨디션 1에서 A는 CX는 A of BX죠. 이건 이미 우리가 컨디션 1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Y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어떤 뭐 any bird라고 해야 되나요? any bird는 아니고 어떤 특정한 새 Y. 그죠? 그러니까 there must be 1 플러스 하나 이상 at least 1 1 플러스는 앞으로 at least 1의 의미입니다. 1 bird y가 있다는 거죠. 어떤 y냐니까 cy equal y 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전 1번 에피소드에서 봤던 그죠? 컨디션 1번과 2번이 주어졌을 때 유효할 때 우리가 도출하는 것은 적어도 한 마리의 c가 fond of 그죠? C가 fond of Y 하는 거죠. 그죠? C가 좋아하는 새 Y가 있죠. C에게 Y 이름을 불러줬을 때 C가 Y 이름을
되돌려줄 때 이때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She is fond of wine. 그죠? 요런 새가 적어도 한 마리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마리의 와이버드가 있었고 이러한 룰이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Where she와 equal why 이거죠. 자 그러면은 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것과 이거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렇게 되면은 she와 equal은 why이고 이 why equal은 또한 동시에 이거는 이 첫 번째 규칙 이걸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A의 B의 Y가 되죠. 그렇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니까 X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때 X는 뭐죠? 이때 X. 이때는 for any X죠. Any bird X입니다. 이때는 any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1 플러스 Y가 되고 Y는 1 플러스입니다. 적어도 한 마리 이상의 Y가 있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BY 자리에 X를 넣을 수가 있죠. 왜냐니까 X는 any bird니까. 그렇죠? BY 대신에 X를 넣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if 그렇죠? if가 아니라 let 할게요. let BY equal X로 두자는 거죠. 그러면은 AX equal Y가 되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입니다. 요거잖아요.